제수술처럼 애초에 뽑을 수 있는 양이 제한이 되어 있다면 낮춰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에어 부산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모발이식이 성공했다, 아니다 실패했다를 따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 바로 생착률이죠. 인터넷에 생착률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온갖 병원들에서 뭐 자기 병원은 생착률이 무조건 90%를 넘고 정말 심한 곳은 98%까지도 써놓더라고요. 이제 이런 얘기들만 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수술만 할 것처럼 그렇게 광고들을 많이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만, 세상 만사가 그렇죠. 뭐든 간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만 일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모발이식 역시 실패 케이스가 분명히 발생을 하고요. 그런 분들께서 재수술이 필요해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의 고객님께서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셨고요. 이 고객님께서는 약 10년 전에 부산 소재의 모발이식 병원에서, 지금은 폐업하고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약 4,000모가량을 절개식으로 이식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한눈에 보시기에도 밀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 기존 모가 다 빠졌었거나 애초에 생착률 자체가 높지 않았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후자가 맞지 않을까 싶은 게, 아무리 기존 모가 많았더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낮은 밀도로 이식을 하는 의사가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아마 1차 때부터 생착률이 높지 않아서 아 불만족스럽지만 그냥 지내야지 이렇게 지내오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뉴에어 부산에서 재수술을 받으신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이식부의 밀도가 많이 올라가셨습니다. 이전보다 스타일링도 훨씬 자연스러워지셨죠. 사실 6개월 차가 되게 애매한 시기인데요, 이식모가 충분히 길지도 않았고 붉기도 잘 올라올 시기가 아니라서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꽤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두피가 군데군데 비어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다행히도 이 고객님께서는 제가 부탁드린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시고 모발 상태도 좋은 편이셨기 때문에 암흑기를 최대한 빨리 졸업하시고 6개월 차부터도 이미 좋은 경과를 보고 있으십니다. 뭐 스스로도 이제 머리카락으로 입대는 사람들이 없어져서 정말 좋다라고 말씀하셔서 뭐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모발이식 재수술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냥 어렵습니다. 일단 뒷머리 문제인데요, 1차 때 후두부 모발을 꽤 많이 소모를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2차로 수술을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뽑아야 될 모발이 별로 없네 라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발이 충분하다면야 초보 원장님들이 채취를 하면서 모발을 좀 손상을 시키더라도 사실 뭐 큰 관계 없습니다. 펀치 더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재수술처럼 애초에 뽑을 수 있는 양이 제한이 되어 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손상률을 낮춰야 됩니다. 너무 손상 많이 시키면 나중엔 고객님께 약속드린 그런 충분한 모량을 채취해낼 수도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이식부의 문제입니다. 1차 때 수술이 실패하신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 이식부의 흉터 조직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습니다. 정상 두피 조직에 비해서 훨씬 질기고 또 탄력도 떨어집니다. 저희가 이식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부드러운 흙에 나무를 심는 것과 바위와 자갈이 잔뜩 섞인 땅에 나무를 심는 것, 당연히 부드러운 쪽에 심는 게 쉽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재수술을 맡기실 때는 이 의사가 정말 수술을 좀 잘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재수술 케이스가 충분히 있는 그런 의사인지, 아니면 적어도 1차 헤어라인 모발이식의 경과를 보실 때 이 사람이 고밀도 이식을 참 잘하는구나, 그런 후기가 있는 분인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차 수술을 받고 싶으신 거니까 2차 수술 잘 된 후기가 많은 것, 뭐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고밀도 헤어라인은 왜 보셔야 되느냐, 이 의사가 이식 기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쉽게 판가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수술이라고 해서 마냥 쉬운 건 아닙니다. 특히 헤어라인을 고밀도로 이식하는 것은 2차 수술을 적당 밀도로 심는 것 이상의 실력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식 밀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팝핑 현상, 그러니까 제가 애써 심어놓은 모발이 옆에서 쑥 밀려나와서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이죠. 이것을 잘 제어할 능력이 있고 또 모낭의 깊이와 방향, 이것을 정확하게 읽는 의사만이 헤어라인 고밀도 이식이
성공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술이 있다면 재수술도 뭐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간접적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요즘 저희 뉴에어 부산 의원에 1차 모발 이식이 제대로 안 돼서 재수술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고객님들이 자꾸 늘어나시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한켠으로는 이번에야말로 재선에서 꼭 완벽한 결과로 마무리를 해드려야겠다. 3차 모발 이식을 받으시는 일은 없게끔 해드려야겠다. 라는 그런 의지를 불태우게 하는 계기들인 것 같습니다. 모발이식 업계에 몸담고 있는 의사의 한 명으로서 이 모발이식 수술이 얼마나 효과가 좋고 또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지 그런 좋은 시술인지 많이 자랑하고 다닙니다만 이제 이런 안 좋은 결과를 볼 때마다 저희를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는 그런 고객님들이 왜 계신지 이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최소한 제가 그런 고객님들을 더 많이 만들면 안 되겠다. 또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재선에서 최대한 해결해서 이제는 더 이상 머리카락으로 고민하지 않도록 해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